네, 오늘은 그 청소 이야기 중에 한 편인 인보이스 만들기, 무료 인보이스 만들고 고객한테 발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는 소자본, 거의 무자본 창업이다라는 취지와 함께 저희 이런 앱들 굉장히 많은데 유료도 있고 뭐 무료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리즈로 이런 것들을 직접 청소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을 직접 자기가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홈 청소 인보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음엔 커머셜 청소 인보이스,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 시프트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지출 관리, 회계상 지출 관리, 요런 것들 다 엑셀 하나씩 제가 이제 공유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는 그 엑셀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구글 계정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글 앱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래쪽 중간쯤에 구글 시트라는 게 있죠. 요거 발음 잘못하시면 이상해지고요. 예, 구글 시트. 요걸 클릭하시면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블링크 만들어서 새 파일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구글 시트를 강좌를 해주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참조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구글 시트에는 익숙하다라는 전제로 제가 만든 그 인보이스 하나를 공유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클리닝 인보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 탭이 딱두 개가 나오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인보이스 탭과 프린팅 탭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프린팅을 할수 있는 여기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인보이스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PDF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인보이스는 여기서 인보이스 정보를 입력하고 인보이스 출력을 여기서 이제 출력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가 쭉 늘어나더라도 밑으로 이제 엑셀이 쭉 늘어나니까 뭐 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단 요거는 요 엑셀 시트 하나가 그 고객 하나의 인보이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이다 그러면 요 파일을 카피하셔서 고객 이름으로 이제 바꾸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아웃풋을 보게 되면 요걸 이제 그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놨고 밑에 링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구글 시트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처음에 받으시면 각자 회사의 로고가 여기 있죠? 이거를 이제 지우셔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보이스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인보이스 ABN 이거 그 오스트레일리안 비즈니스 넘버죠? 요거 바꿔주시고요. 인보이스 넘버는 앞쪽에 자동으로 오는 거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바꾸셔야 되겠죠? 자기 청소 업체 그 인포메이션으로요. 그 다음 요거는 그 고객 정보. 고객 정보인데 요거는 한번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 하나당 요 엑셀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요 밑에는 사실상 입력하실 게 이제 없어요. 여기는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는 그 뭐시냐? 그 결제 받으실 계좌 정보 여기다 넣으시고 그다음 자기 회사 이름 이렇게 써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사용하실 세팅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그 인보이스 넘버라든가 날짜 그다음에 그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거는 앞쪽에서 입력한 대로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위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위쪽은 프린팅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 밑에 가시면은 요게 이제 인보이스 데이터. 가장 중요한 이제 인보이스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job 데이트, 그러니까 언제 일을 했는가. 그죠? 언제 일을 했다. 그 날짜. 그 다음에 인보이스의 넘버. 일련 번호죠. 인보이스. 페이먼트를 체크해야 되니까 일련 번호.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total payable. 얼마, 금액이 얼만가. 그거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인보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오늘 내가 청소를 했다. 그럼 오늘이 이제 날짜가 2021년 1월 11일이죠. 그러면은 요걸 위에 거를 하나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그다음에 날짜를 21년이죠? 21년 오늘 날짜
오늘 16일로 이렇게 딱 바꿔주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인보이스 넘버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6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일이 얼마의 금액이 차지가 됐는지를 여기 넣어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 GST가 포함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 요걸 넣으시면 하나의 인보이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완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이 다 인보이스가 되는 거고, 제일 앞쪽에 여기 페이먼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먼트 된 날짜를 써주시고, 뭐 캐시로 페이했으면 캐시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페이가 안 된 거니까 당장 독촉 전화를 하셔가지고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오늘 날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날짜도 이상하고 그럼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인보이스로 가셔가지고, 자, 이거 아까 바꿨는데 이거 다시 바뀌었죠?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개인거리 이거 줄라이로 돼있다. 아, 이걸 바꿔줘야 돼. 21년 예 21년 죄송합니다 21년 오늘 날짜 1월 11일로 바꿔주고요. 바뀌었죠 이제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인보이스 넘버 금액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걸 출력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 4개를 복사 하셔가지고 카피 붙여넣기. 저희가 그 초보자들, 엑셀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장 쉬운 인터페이스죠. 자, 요 오늘 완성된 인보이스를 여기서 복사해서 프린팅 섹션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럼 인보이스를 가볼까요? 보시면은 인보이스 넘버가 바뀌었죠. 36. 그 다음에 날짜가 January 11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100으로 바뀌었고요. 금액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꿔봅시다. 잘 바뀌는지. 129. 이렇게 특수한 걸로 바꾸고. 카피해서 요거. 아니면 이걸 여기 이 위쪽에서는 숫자를 바꾸지 마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력할 때만 사용되고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 아래쪽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를 바꾸셔서 여기에 입력을 직접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인보이스를 밑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본 데이터를 항상 계속 쌓아 두시고요. 아래쪽으로 쌓아 두시고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뒤로 가시면 금액이 129로 바뀌었죠. GST 자동으로 이제 나누기 11 돼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서 주셔도 되고, 근데 PDF로 주시죠. 보통 이메일에 첨부해서. 그러니까는 여기 파일에 가시면은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디 있니? 다운로드에 보시면은 PDF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가지고 그럼 이쪽에 이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이렇게 PDF로. 자, 이렇게 인보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인보이스를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내가 그 인보이스를 보냈는데 이 사람 페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윈도우 청소를 분명히 페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왜 페이를 안 했지? 인보이스를 한번 더 만든다. 그럼 이걸 카피 하셔가지고 피해서 다시 위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인보이스가 뒤에 이제 또 보시면 윈도우 청소가 120불로 됐죠. 날짜와 인보이스 번호가 바뀌고 굉장히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보이스 관리를 하시면은 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편리한 점은 보통 엑셀로 인보이스를 하실 때 아래쪽 탭에다가 날짜를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오늘 뭐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해가지고 탭을 쭉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굉장히 그 나중에 탭이 많아지면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군관리, 요 수군관리 부분이 잘 안되거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이게 간단하게 입력을 4가지만 입력하셔서 인보이스를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게 이제 그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 저기 뭐냐 그 청소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는 거 별로 없으니까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는 그 익스펜스 지출 관리 엑셀,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시프트 관리 엑셀, 이런 것도 하나씩 차례로 그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